여기도 있고. 이렇게 담배가 있는데도 나는 너다 담배 안 피. 최근 청소년 흡연율이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광주 전남의 이슈를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심층 분석하고 해법을 모색해보는 시사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규석 캐스터 그리고 조형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술과 담배를 구매하는 청소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지난달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술 구매 용이성은 2020년 63%에서 2021년 71%로 담배 구매 용이성은 67%에서 74%까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에는 담배는 39%에서 55%로 또 술은 36%에 48%로 더 높은 수치로 올랐는데요. 그동안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이 마스크를 내려달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또 상대방의 연령대를 가늠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을 보는 게 낯설지만 않은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청소년들의 담배 흡연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일반 담배의 경우에는 이 남학생이 2020년과 2021년이 6%로 동일했고요. 여학생의 경우에는 2020년 2.7%에서 2021년 2.9%로 0.2% 수치가 늘었습니다. 전자담배 사용률은 이보다 조금 더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게다가 청소년들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이 술, 담배를 구하기도 한다고요. 네,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대신 구매해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겠다라고 하는 행위를 대리구매라고 하는데요. 속칭 델구라고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친구나 선배를 통해 담배를 습득하는 경우 또는 직접 담배를 구매하는 경우 또 다른 사람에게 구매를 부탁하는 경우 등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구매를 부탁하는 경우가 20.8%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대리구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담배와 술, 편의점이나 거리에서 쉽게 관련 광고를 찾아볼 수 있고 또 각종 매체를 통해 접근성 또한 매우 편리해졌는데요. 지난 28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1부터 고3 학생들의 26%가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의 우울감을 느꼈다고 밝혔고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는 2020년에 비해 4.6%나 오른 수치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줄어든 즐길거리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심리적 불안 상태를 호소하는 청소년들. 이런 시각적 자극에 더 쉽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 금융교육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광주시 교육청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학생 금연학교를 운영을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학생들이 실제로 흡연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이나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이제 저희가 학교도 이것도 찾아가긴 하는데요. 1대1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룹을 지어서 하기도 하는데 5에서 10회기까지 최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8년도에는 이제 실상으로 8.4%이고 19년도에는 6.5%, 20년도에는 5.7%고요. 아직 2021년도 자료는 아직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광주에서의 이 통계를 보면은 매년 흡연하고 있는 학생들이 줄어드는 감소 추세인 것은 맞습니다. 흡연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와는 달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대리구매를 해주겠다거나 또는 대리구매를 해줄 사람을 원한다는 글은 SNS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구매 금지 물품인 술과 담배를 대신 구매해주고 일정 수수료를 챙기거나 청소년을 범죄 대상으로 삼는 대리구매, 이 거래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SNS에 대리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거나 또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글을 올린 후에 거래가 성사되면 현장에서 담배와 수수료를 맞교환하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금전 사기 또는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는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면서 청소년이 쉽게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한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청소년들도 이 위험한 거래에 노출되어 있는지 광주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담배를 어떻게 구한다고 하던가요? 대리구매요. 대리구매에 대해서 아는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그냥 돈 주고 대리몬께 맡긴 다음에 딴 사람한테 성인 같은데 분들한테 가가지고 그냥 뭐 돈 주고 해줄 수 있냐고. 정보화 시대다 보니까 확실히 어떤 앱을 들어가든 그런 계정들이 있어서 연락을 드리면은 막 구매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선배가 마트나 편의점 가가지고 사가지고 그걸 이제 주면은 돈을 줘가지고 받는 그런 식으로.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해 청소년 유해 약물의 판매와 대여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SNS로 긴밀하게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현장 검거는 더 어려운 상황인데요. SNS나 영상 매체를 통해 술과 담배를 접할 기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요즘. 담배를 피우며 일탈을 즐기는 청소년도 경각심을 가져야겠지만 미성년자의 호기심을 악용해 범죄를 일삼는 성인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 청소년들의 흡연과 대리구매가 정말 심각한 게 더 와닿는 것 같은데요. 최근 청소년들의 흡연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담을 주제로 공익 광고를 또 만들었는데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이런 청소년 흡연 예방 교육이 실질적으로 흡연율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네,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0 청소년 유해 환경 실태 조사에 따르면 흡연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83%가 이미 흡연 예방 교육을 받았다고 하고요. 또 그중에서 58.7%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청과 학교 차원에서 열심히 흡연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이미 한번 흡연을 시작한 청소년들에게 노담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앞에서 살펴봤듯이 SNS를 통해서 이 청소년들에게 대신 구매해주겠다는 성인들도 참 많던데 이런 글은 어떻게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현행법상으로는 대리구매를 해주겠다는 글을 SNS나 인터넷에 올리는 것만으로는 처벌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대리구매 행위 자체는 청소년보호법상 명백히 금지하고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규정은 많은데 문제는 대부분의 규정들이 실제로 술이나 담배가 미성년자에게 전달된 다음에야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관련 규정에 미수범 처벌 규정도 없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술이나 담배가 미성년자에게 전달된 이후에 수사가 이루어지고 처벌되는 게 일반적이고 단순히 홍보글이 게시된 상태에서만으로는 수사나 재판까지 이루어지는 건 보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 작성 자체만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고 대리구매라는 행위를 직접 해야만 처벌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이런 법의 공백을 또 교묘하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네, 법의 공백이 이렇게 존재하다 보니까 이런 공백을 교묘하게 또 파고드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요. 술이나 담배를 대신 구매해주고 수수료를 받겠다 해놓고 이런 수수료를 금전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요구하는 케이스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성년 여학생의 신체 사진이라든지 속옷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자위 동영상 그리고 심지어는 성관계까지 요구하는 그런 케이스들인데요. 대리구매를 하면 보통 술 한 병 또는 담배 한 갑당 수수료가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인에게는 큰 부담이 안 되는 금액인데 미성년자에게는 한두 번으로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적지 않은 금액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 단순한 신체 사진이라든지 뭐 양말을 요구하는 이런 낮은 수준의 요구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점점 갈수록 그 수위가 올라간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얼굴 사진이나 신체 부위 사진을 줬는데 나중에는 나체 사진을 요구한다든지 음부 사진을 요구하다가 결과적으로 성관계까지 이어지는데 중간에 미성년자가 나는 그것까지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거절을 하면 이제 가해자가 너 나와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지금까지 받았던 영상이나 사진들을 뿌려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겁니다. 네. 최근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엠번방 사건과 유사한 범죄 구조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수수료를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해놓고 정작 물건은 보내주지 않는 먹튀 피해도 종종 발생합니다. 네, 그러니까 술, 담배로 시작을 해서 더 큰 범죄에 연루가 될 수가 있는 건데 만약 청소년들이 앞서 말씀하신 상황을 겪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최대한 빠르게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함께 신고를 하는 겁니다. 물론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경찰관분들이 사건을 한두 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아시다시피 올해 초부터 검경 수사권이 조정이 되면서 경찰관분들이 담당하는 사건 수가 급증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4, 50건을 담당하셨다면 최근에는 8, 90건까지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업무적으로 과부하가 걸려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성년자 학생이 혼자 와서 피해를 호소했을 때 곧바로 대응해주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처벌에 보다 집중을 하고 피해자의 신변 보호라든지 피해 보호에는 좀 더 신경을 못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과 함께 신고를 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만약 나는 부모님께 도움을 구할 수도 없고 학교 선생님도 믿음직하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여성 긴급전화 1366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 교육을 받은 상담자분들이 피해자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력을 제공해줍니다. 네, 그럼 이렇게 좀 빠르게 신고를 하는 것이 왜 중요한 부분이 될까요? 네, 만약 지금 내가 당한 피해가 성범죄라면 이거는 최대한 빠르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지 않으면 가해자는 나에게 잡은 약점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2차, 3차 가해를 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성범죄 피해는 성폭력을 당했다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양말을 달라라든지 속옷을 달라 또는 영상물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고 특히 나와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이제 영상을 뿌리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것도 모두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모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앞서 말씀드린 청소년 보호법과는 다르게 미수범 처벌 규정도 있고 또 대부분의 법정형이 징역형이어서 처벌 수위도 높은 데다가 형사처벌 외에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전자발찌 부착, 그리고 취업 제한 이런 부가적인 조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2차 가해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 처벌에 앞서서 가해자를 좀 잡아야 될 텐데 피해자의 직접 신고 외에는 가해자를 잡을 방법이 따로 없을까요?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방안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관님들이 미성년자를 가장해서 SNS나 블로그에 대리구매를 홍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접촉을 한 다음에 현장에서 검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1년 경기도에서는 특법사벌경찰단을 통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를 통해서 13명을 검거한 전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한시적인 수사에 그쳤고 또 지역 수사 지역도 경기도 일대에 그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아직도 유사한 범행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네. 다행스럽게도 일선 전국 경찰서에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전담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이 해당 팀에서 대리구매 사건을 전담하도록 한다면 그리고 해당 업무를 성실히 잘 수행한 수사관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한다면 보다 전국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청소년들이 노 담배 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좋은 본보기를 보이고 또 청소년들의 일탈을 부추기는 대리구매도 근절해야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